사할린 섬의 저자 안톤 체호프의 박물관을 찾았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대문호 안톤 체호프는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죄수들의 유배지 사할린 섬에서 3개월간 지내며 그 여정을 기록했다. 사실주의자답게 직접 감옥까지 들어가서 죄수들의 삶을 체험해봤다고 한다. 죄수들이 먹지도 못하며 탄광에 들어가 탄을 캐고 기찻길을 만드는 인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을 꼼꼼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 아이누족과 길랴크족, 그리고 당시 우리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역사까지 마치 인류학자 보고서와 같이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면서 사할린이 어떤 섬이었는지 묘사했다.